우리나라 옛 이야기.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이쁜이라는 효녀가 살고 있었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병이 들어 형편이 몹시 어려웠지만 이쁜이는 남의 집 일을 거들며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답니다. 효녀 심청이가 따로 없지. 늘 기쁘게 일하는 저 모습을 보구려. 마을 사람들은 불평 한마디 없는 이쁜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밥을 지으려고 부엌에 들어선 이쁜이는 깜짝 놀랐어요. 울퉁불퉁 징그럽고 못생긴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두꺼비는 이쁜이와 마주치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배가 몹시 고픈 모양이구나. 이쁜이는 두꺼비의 착한 눈빛에 이끌려 밥을 한술 떠주었어요. 그날부터 이쁜이와 두꺼비는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꺼비야, 어머니의 병이 점점 깊어가니 걱정이구나. 약이라도 써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쁜이가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하면 두꺼비는 두 눈을 끔벅이며 이쁜이를 위로했지요. 그렇게 둘 사이의 정은 깊어지고 두꺼비의 몸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쁜이네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해마다 바위산에 사는 못된 구렁이가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었지요. 어찌나 흉악한지 활이나 창갑고는 당할 수가 없다니까. 마을의 힘센 장정들도 구렁이라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답니다. 구렁이가 내려오기 전에 꼭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맞아요. 밤늦도록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구렁이를 얌전하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하지. 구렁이에게 예쁜 처녀를 바치는 것인데. 가장 나이 많은 마을 어른이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흉측한 짐승에게 어떻게 처녀를 보낸단 말입니까?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소? 그렇게라도 해야지. 너무 잔인하지 않소? 누가 나서려고 할까? 온 마을이 한참이나 술렁거렸어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걸고 구렁이에게 보낼 처녀를 구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내 한 몸 바쳐서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며칠 밤을 생각한 끝에 이쁜이는 마을 어른을 찾아갔어요. 제가 구렁이 구울러 가겠습니다. 홀로 남으실 우리 어머니를 잘 보살펴주세요. 집 떠날 생각에 이쁜이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내 손으로 어머니를 보살펴드리지 못하겠구나. 집안일을 하는 이쁜이의 손끝이 바로 떨려왔어요. 아가씨의 마음을 난 알아요. 부엌 한구석에서 이쁜이를 지켜보는 두꺼비의 마음에도 슬픔이 가득했지요. 정말 마음씨 고운 이쁜이 아가씨. 이쁜이가 구렁이굴에 가기로 한 7월 초하루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끝내 비밀로 한 채 이쁜이는 마을 어른들을 따라 나섰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그러게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며 이쁜이를 배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옷걸음이 다 젖도록 우는 이쁜이 뒤를 두꺼비가 슬금슬금 따라가고 있었어요. 구렁이가 사는 굴 앞까지 왔습니다. 굴 속에서는 기분 나쁜 냄새와 함께 파르스름한 연기가 피어나왔어요.
으스스해서 못 견디겠어. 나도 그래. 아이고, 그만 내려가자고. 아이고 어쩌나. 겁에 질린 사람들은 이쁜이만 남겨두고 마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을에서 온 사람입니다. 다시는 마을에 피해를 주지 마세요. 이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굴 속에 대고 소리쳤어요. 거센 바람과 푸른 연기를 몰고 흉측한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몸이 엄청나게 굵고 붉은 구렁이였어요. 약속대로 예쁜 처녀를 보내주었군. 구렁이는 혀를 널름거리며 이쁜이 곁을 맴돌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이쁜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때 짙은 안개가 피어올라 구렁이 주위를 내어 쌌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 구렁이가 온몸을 비틀며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은 이쁜이 뒤에 숨어있던 두꺼비가 온 힘을 다해 피워낸 도강개였어요. 착한 이쁜이 아가씨를 너같이 못된 짐승에게 바칠 수는 없다. 두꺼비는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구렁이와 두꺼비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이쁜이 아가씨, 정신 차리고 어서 피하세요. 두꺼비는 구렁이에게 짓눌리면서도 계속 이쁜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구렁이는 도강기에 숨이 막혀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바위산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곧 두꺼비도 지쳐 쓰러졌지요. 이쁜이가 정신을 차린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두꺼비야! 나를 살린 게 바로 너였구나! 이쁜이는 두꺼비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라 더욱 깊은 슬픔을 느끼게 했지요.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바위산으로 몰려왔습니다. 가엾은 것, 지금쯤은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거야. 무덤이라도 만들어줘야지. 그런데 두꺼비를 안고 흐느끼는 이쁜이를 보고 사람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렇게 효성스럽더니 큰 복을 받았구나. 은혜를 갚은 두꺼비가 못된 사람보다 100번 나아요.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두꺼비를 묻어주었습니다. 두꺼비야, 부디 곱게 곱게 잠들어라. 두꺼비의 무덤 앞에 앉은 이쁜이의 눈에서는 끝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혜 갚은 두꺼비의 이야기는 멀리 멀리 이웃 마을까지 퍼졌답니다.